예, 외교부 차관님. 네. 바로 지금 정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지소미아 유예 결정은 우리의 외교적 승리라는 입장과 외교 참사라는 두 입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협상을 실제로 하는 입장에서 승리다, 참사다 그런 판단 없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예. 근데 우리 정부의 말은 이걸 일시 종료를 유예한 거다. 종료 통보했다가. 네. 그래서 앞으로 뭐가 수틀리면 다시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이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은 종료 통보를 번복해서 사실상 무기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지소미아를 살린 것 아니냐. 사실은 저도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저희들이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런 그 언제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라는 게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일본 측이 물밑 교섭 과정에서 수출 규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그 절차에도 한 30일 걸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얼마 걸린다는 얘기는 하지 30일 정도 절차만 해도 아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앞으로 이제 국장급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양국 간의 합의에 따라서 또 지금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대체로 곧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더구나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 12월쯤 될것 같은데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일본이 실제 이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를 다시 종료를 선언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특정 시점을 전제하고 있지는 그 않습니다만, 시한이 언제입니까? 그럼 앞으로 10년 내에는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이라고는 그럼 얼마입니까? 가급적 조속히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고 조속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시키기로 한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경제 도발에 대한 보복 조치 아니었습니까? 보복 조치라기보다,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그거 예. 없었으면 우리도 안 했을 거 아니었어요. 네,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저는 의미로 보고 옳다고 있습니다. 봅니다. 그건 저는 옳다고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보복 조치로 우리 자신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 예상됐지만 그러나 주권 독립국가로서 자존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일본이 별로 지금까지도 사실은 국장급 협의만 하기로 했지 물러나지 않았고 또 미국마저 여러 전방위 압력을 넣으니까 최종 순간에 지금 우리 정부가 후퇴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할 때도 이미 미국의 반발은 당초부터 예상되는 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호기롭게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가 막상 미국이 압력을 전방위로 해오자 금방 꼬리를 내린 것 같다. 저는 이렇게 그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국장급 대화를 시작하기로 한 정도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 말씀이십니다만은 예를 들면 3개 품목에 대한 규제 조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규제 조치도 수출 허가 실적이 축적됨에 따라서 규제 조치가 해소될 수 있다는 그러한 판단을 할수 있다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작정, 무한정 일본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두 달의 협상 시한. 그게 이제 아까 얼마 전에 답변을 안 하고 계시지만 적어도 한두 달 정도의 협상 시한을 정해서 일본이나 미국 등에 대해서 그 공표를 하고 시한도 공표하고 일본에게 수출 규제 그걸 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고 그 시한이 다 되도록 일본의 태도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변화가 없다면 저는 단호히 지소미아를 종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가의 자존을 지키는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도 언제든 한국이 종료를 시킬 수 있다는 전제를 달고 그러한 합의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언제든지 중요해요. 그게 무슨 한두 달이나 두세 달이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앞으로 지소미아라는 게 원래 1년 단위로 체결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도록 일본하고 일본도 무슨 양보하는 게 없는데 우리가 지소미아 통보를 못 한다면 결국 우리 정부가 무리하게 지소미아 통보를 했다가 그 훼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적 자존심만 상처난 거 아니에요? 정재근 의원님 말씀. 앞으로 언제까지 그 시한이 차관께서는 언제까지라고 보십니까?
예, 언제까지라고는 꼭 말씀 올릴 수 없겠습니다만. 1년입니까? 1, 2년 단위입니까? 몇 개월 단위입니까? 네, 1, 2년 단위라면 사실상 1년 연장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그거는 너무 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몇 개월 정도. 예. 정리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조금만 주세요. 그런데 지소미아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뭐 반대하고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반대하고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 전략상에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중국 등에 대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시켜야 됐다. 이런 절 의도하에 지소미아, 한일 간의 지소미아를 지금 굉장히 그대로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한미일 간의 안보적인 협력을 강화하려고. 그럼 우리는 그런 방식의 한미일 안보협력이란 군사동맹 체제의 미국의 뜻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의 국익에 입각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한미일 군사적인 안보적인 협력이 진전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그런 아주 치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은 강화시켜 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한일 간에는 동맹국도 아니고 아직은 한미일 동맹에 끌려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조금 더 결의를 단단히 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확실히 설득도 하고 강력하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네, 한미일은 동맹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